대구 수돗물에서 신종 유해 물질이 검출돼 시민들의 불안이 증폭되자 환경부 차관이 어제 대구 매곡 정수장을 찾아 대책 마련을 약속했습니다. 이번 수돗물 사태를 계기로 수돗물 안전을 위해서는 4대강 사업으로 오염된 낙동강 원수를 근본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영덕 원전 예정 구역을 해제하기로 하자 보상을 받지 못한 대부분의 주민들이 실질적인 현금 보상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지난해 11월 규모 5.4의 포항 지진을 일으킨 단층과 올해 2월 규모 4.6의 여진은 서로 다른 단층에서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26일 화요일 아침 대구 MBC 뉴스 투데이입니다. 불볕더위가 지나가고 오늘부터 우리 지역에도 본격적인 장마가 시작된다고 합니다. 네, 특히 내일 강한 바람과 함께 많은 비가 내린다고 합니다. 자세한 날씨 김영은 기상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네, 그동안의 무더위는 조금 주춤하고 오늘부터 장마가 찾아오겠습니다. 우리 지역 아침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하겠는데요. 다행히 그 양은 많지 않겠고 오늘 오후부터 밤사이 조금 주춤하겠습니다. 다만 내일 새벽부터는 다시 천둥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30mm의 강한 비가 예상되고요. 또한 오늘과 내일 이틀간 내리는 비의 양은 대구와 경북 80에서 150mm로 꽤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혹시 모를 사고가 생기지 않도록 미리 시설물 관리와 교통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늘 비가 내리면서 더위는 한풀 꺾이겠습니다. 아침 기온 대구 23도, 안동 21도로 어제보다 조금 높게 출발하지만 낮에는 대구 29도, 안동 26도 보이면서 다시 30도를 밑돌겠습니다. 갑작스러운 기온 변화에 건강관리 각별히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는 우리 지역 계속해서 장마로 인해 비바람 부는 날이 많겠습니다. 날씨정보였습니다. 대구 수돗물 불씨는 시간이 지나도 좀처럼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수돗물에 발암 물질이 있다는 소식인데요. 환경부가 전문가와 함께 대구를 찾아 현장 점검을 했습니다. 정리하자면 대구 수돗물 안심하고 마셔도 된다는 얘기인데요. 이상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안병호 환경부 차관은 대구 수돗물에서 검출된 발암 물질, 과불화학탄산은 외국 권고 기준의 100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고 밝혔습니다. 농도가 증가한 과불화 핵산 술폰산도 인체 해로운지 분명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이번에 검출된 양도 캐나다, 스웨덴 권고 기준보다 낮다고 덧붙였습니다. 지금 수치로 봤을 때 대구 시민들께서 건강에 걱정을 하실 정도의 그것은 결코 아니다라는 것을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가들도 과불화 핵산 술폰산은 최대 0.45 마이크로그램 퍼 리터 검출됐는데 하루 섭취 용량에 크게 못 미쳐 걱정할 수준이 아니라고 잘라 말했습니다. 그럼 하루에 2리터를 마신다고 하셔도 한 0.9 마이크로그램 정도를 섭취하신 겁니다. 이거는 65 마이크로그램이라고 하는 1일 허용 섭취량에 비하면 굉장히 적은 양이기 때문에 크게 우려하실 수준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환경부는 앞으로 과불화 화합물을 수질 오염 물질로 정하고 배출을 규제하고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내용을 포함한 안전한 수질 관리를 위한 대책을 시행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상훈입니다. 이번 대구시 수돗물 사태는 대구시가 불씨를 키운 측면이 있습니다. 정보를 차단한 채 시민들에게 제때 알리지 않았는데요. 윤태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매곡과 문산 취수장 물에서 신종 유해 물질인 과불화 화합물 두 종류가 처음 검출된 것은 지난달 21일입니다. 사흘 뒤에도 검출되자 대구시 상수도 사업본부는 환경부에 조치를 요청합니다. 배출원을 포착해서 조치를 하도록 요청을 5월 29일 날 한 바가 있고 환경부에서는 6월 12일 날 배출원을 차단을 했습니다. 대구시는 발암성 물질을 발견하고 유해성 여부를 조사하면서도 이를 알리지 않았습니다. 다행히 마셔도 해롭지 않다는 결론이 나왔지만 이 모든 과정을 공개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더 큰 혼란을 불렀습니다. 그때 당시에 대구 시민들한테 이 물 한 2, 3일 동안 먹지 마세요. 네. 그러고 처리를 하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특물 다 먹게 만들어 놓고 한 달이 지난 뒤에 내부적으로 조율을 하고 있었는 것 같아요. 그거를 뭐 담당 부시장님이 결정해가지고 내자마자 뭐 깔고 조율하고 있는 찰나에 이제 환경부가 먼저 그거를 올려내었던 거죠. 권영진 시장은 선거가 끝난 뒤
언론 보도가 예상된다는 보고를 받고서도 시민들에게는 알리지 않았습니다. 언론 나오기 전에 시장님한테 보고를 드렸죠. 언론에서 취재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단 말입니까, 그러면? 아니, 시장님 이거 언론 나가는 게 맞다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언론에 이제 그 바로 뭐 넣는 것. 먹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공무원들의 안일한 대처로 시민들의 안전은 철저히 외면당했습니다. 페놀 사태를 겪은 시민들의 불안이 분노로 바뀌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태호입니다. 이번 수돗물 사태를 계기로 수돗물 안전을 위해서는 원수 관리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결국 낙동강물을 깨끗하게 관리해야 한다는 말인데요. 이 원수 관리 대책 신병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낙동강은 천만 영남 지역 주민이 식수원으로 쓰고 있습니다. 이런 식수원이 지난 2012년 4대강 보가 들어서면서 심각한 문제를 드러냅니다. 물을 막은 보 때문에 물 체류 시간이 과거보다 10배 이상 늘었습니다. 물 스스로의 정화 기능이 떨어진 데다 오염물질이 들어오면 빨리 나가지 못합니다. 물이 갇혀 있다 보니 수질 오염 사고 위험이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염물이 들어오더라도 빠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가장 큰 문제고, 그래서 빨리 이제 수문 개방을 해서 오염물질을 내보내는 이런 신속한 조치가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유해화학물질이 낙동강으로 유입돼 수질 오염 사고가 난 것은 한두 번이 아닙니다. 1991년 페놀 사태 이후 일사다이옥산 파동과 퍼크로레이트 파동을 비롯한 크고 작은 수질 오염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환경단체들은 오폐수를 낙동강으로 방출하지 않는 무방류 시스템과 같은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오염물을 안 내보내게 하면 됩니다. 그것은 이제 무방류 시스템 같은 것을 도입해서 하수를 계속 재용을 해서 내보내지 않게 하는 겁니다. 물이 갇혀 정체되면서 이른바 녹차라떼 현상이 발생하는 등 수질이 크게 악화된 것도 문제입니다. 정수 과정에서 응집제와 같은 약품 사용이 급증하면서 유해성 논란이 뜨겁습니다. 응집제의 성분인 알루미늄은 알츠하이머 유발 물질로 알려져 있습니다. 4대강 보로 인해 먹는 물에 대한 안전이 위협받는데도 근본적인 대책보다는 취수원 이전에만 관심을 쏟는 대구시 행보에 대해 환경단체들은 주객이 전도됐다고 지적했습니다. MBC 뉴스 신병철입니다. 네, 이렇게 수돗물 불안감이 최고조에 이르렀지만 대구시는 시민들에게 제대로 알리기보다 국회의원들을 불러모으기 바빴습니다. 정치적으로 이용해보겠다는 생각이 있었다고 국회의원 스스로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재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2일 오후 4시 대구시는 지역 국회의원 6명과 대책회의를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지역 국회의원들에게 하반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참여와 국정조사 등 정부 압박을 요청했습니다. 낙동강 수계에 걸쳐서 관계된 지역 국회의원들이 연대해서 국회에서 조사 활동을 하는 걸로 한번 네. 협의를 해보자. 그런데 어차피 취수원 이전 문제는 네. 뭐 대구시의 문제를 이제 벗어난 상황 아니냐. 대구시도 노력을 하지만은 그 대정부의 강력한 그 의사 전달이 필요하다. 회의가 열리던 시각 생수 사재기가 벌어지는 등 시민들의 수돗물 불안감은 급상승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국회의원 회의가 끝날 때까지 부실한 보도 자료 한두 장 내는 것 말고는 책임 있는 사람이 직접 나와 설명하는 과정 하나 없었습니다. 국회의원들과의 네. 그런 회의는 네. 이런 그 언론에 대한 정확한 설명 네. 이후에 네. 예, 해도 급한 게 아닌데 네. 네. 선우가 좀 바뀐 감이 있다. 지난 10년 동안 한국당 소속 단체장과 국회의원이 그대로 있으면서도 해결책을 찾지 못하다가 지방선거가 끝나자마자 한 달 전 나온 수질 자료를 언론에 흘려 취수원 이전 등을 위해 정치적으로 이용했다는 겁니다. 자기네들도 인정해요. 흘려보냈다는 걸. 그런데 이제 와가지고 지금 막 그냥 막 몰아붙이는 걸로 봐서는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지금. 그게 구미시장이 시민주당 되고. 낙동강 일사다이옥산 사태 이후 10년 가까이 지나는 동안 물관리 대책은 여전히 시민들의 신뢰를 얻지 못한 채 여야가 뒤바뀐 전국에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의혹마저 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재한입니다.
지난해 11월 규모 5.4의 포항 지진을 일으킨 단층과 올해 2월 규모 4.6의 여진은 서로 다른 단층에서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이 지난 2년 동안 실시한 경주와 포항 지진에 대한 연구 성과를 공개했습니다. 박상원 기자가 전합니다. 한국지질연구원은 포항 지진이 발생한 지 7개월 만에 원인 단층을 규명했습니다. 지난해 11월 발생한 포항 지진의 본진은 포항시 흥해읍 지하 약 4km 지점에서 길이 약 7km, 폭 약 3.5km 크기의 역단층성 우수양 주양 이동단층이 운동하면서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후 수차례 발생한 여진은 본진을 중심으로 북동 남서 방향에 주로 분포한 가운데 올해 2월 발생한 규모 4.6의 여진은 여느 여진과는 다르게 경사가 반대 방향인 동남쪽으로 54도 기울어져 있어 본진과는 다른 단층면을 따라 지진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포항 지진 전후로 일부 지역이 최대 약 6cm 솟아오른 것도 관찰됐으며 모든 진앙지 주변 관측정에서 지하 수위, 온도 등의 수리 지질학적 특성이 변화한 것도 관측됐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이때까지 그 지진에 의해서 관찰할 수 없었던 그 여러 가지 그 지표에서의 현상들, 뭐 예를 들면 뭐 액상화도 뭐 이슈가 됐지만 지난 2016년 발생한 경주 지진에 대해서는 양산 단층대에 속하는 단층 중 하나가 미끄러지는 운동을 하며 지진을 일으킨 것으로 연구진들은 추론했습니다. 또 연이어 발생한 규모 5 이상의 경주 지진과 포항 지진은 앞으로 우리나라에서 규모 6.0 이상의 중대형 지진이 언제든 발생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고 경고했습니다. 고지진 자료들, 네. 그런 것들로 봤을 때는 충분히 뭐 6 정도 되는 지진도, 6 이상 되는 지진도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 되겠죠. 한편 보고서에는 포항 지진과 지열발전소의 상관성 여부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전자도서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MBC 뉴스 박상환입니다. 문경시는 올해 찻사발 축제 평가를 빅데이터를 통해 분석했습니다. 이 같은 분석은 상당한 신뢰성을 얻고 있는데요. 문경시는 분석 결과를 관광정책 수립에 적극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조동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2018 문경 전통 찻사발 축제는 한중일 각국의 달의 시연은 물론 전국 단위의 달의 단체를 초청해 실시한 달의 프로그램이 호평을 받았습니다. 축제의 주인공인 도여인의 참여 범위가 전통 도자기원에서 머물지 않고 시가지 문화의 거리로 확대된 것도 방문객의 만족도를 높였습니다. 특히 비가 오는 직궂은 날씨 속에서도 16만 명의 관광객이 방문했는데 이는 무인 계측기로 측정한 수치로 상당히 신뢰성 있는 통계입니다. 관광객들은 성별과 연령대, 거주지, 교통수단, 방문 목적과 재방문율 등 다양한 형태로 분석됩니다. 이 같은 방문객의 소비 지출력을 바탕으로 산출한 경제 효과도 121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맞춤형 관광정책 수립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관광객의 연령, 성별, 거주지 등 빅데이터 분석 기법을 통해서 다양한 관광 형태를 분석을 하고 축제뿐만 아니라 앞으로 문경의 모든 관광정책 수립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방문객의 쉼터 확대와 지역 특산물을 활용한 먹거리 개발, 노후된 세트장의 보수, 방문객을 배려한 서비스 제공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축제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는 새로운 대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이를 대형화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MBC 뉴스 조동진입니다. 남북정상회담 만찬장 식탁에도 올랐던 복다림 음식의 대명사 민어의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서남의 특산물인 민어의 자원량은 점차 줄고 있는 상황입니다. 목포 MBC의 양현승 기자입니다. 신안군의 수협 위판장. 민어가 경매에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겨울 조업이 부진해 전체 민어 경매량은 지난해의 3분의 1 수준에 그치고 있지만 여름이 가까워지면서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뭐 주낚시로 잡는 부분들은 살아있고요. 네. 뭐 그물로 잡는 부분은 많이 죽어서 올라오거든요. 따뜻한 바다에 사는 민어는 남중국해와 일본 근해 등에서 월동한 뒤 산란기인 7, 8월이 되면 서해로 이동합니다.
신안군을 중심으로 제주 추자해역에서 인천 덕적도에 이르는 해역에서 민어를 잡습니다. 하지만 산란기에 주로 조업이 이루어지고 33cm 이하를 못 잡도록 규정할 뿐 금어기가 없어 자원량은 줄고 있습니다. 2008년 4,500여 톤에서 10년 새 20% 이상 감소하는 등 주산지인 전남을 중심으로 민어 어획량이 줄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제 중국에서 우리나라를 거쳐서 중국을 회유하는 과정에서 이 어린 치어까지 이렇게 남익이 되기 때문에 민어 양식 기술이 개발됐지만 긴 양식 기간 등으로 경제성이 낮고 어린 물고기와 수정란 방류로 자원 회복만 바라봐야 하는 실정입니다. MBC 뉴스 양혜승입니다. 정부가 영덕 원전 예정 구역을 해제하기로 하자 보상을 받지 못한 대부분의 주민들이 실질적인 현금 보상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정부 정책만 믿고 8년간 재산권 피해를 입었지만 버텨왔는데 정부가 이제 와서 나몰라라 한다며 분노하고 있습니다. 한기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당초 원전이 들어설 예정이었던 영덕군의 한 마을입니다. 집집마다 건물이 낡아 당장이라도 부서질 듯하고 비탈면 옹벽은 떨어져 나가 위태롭지만 그대로 방치돼 있습니다. 원전 예정 구역으로 묶여 있어서 건물 중개축이 금지됐고 철거될 예정이다 보니 마을 기반 시설에 대한 투자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더 큰 문제는 경제적 피해입니다. 당초 보상 대상 130가구 가운데 6가구를 제외한 대부분의 주민들은 보상도 받지 못한 채 사업이 중단된 겁니다. 벌써 한번 보상 뭐 그런 거 하면 들어온다고 부모들도 자식들 빚내 갖고 주고 우리 역시도 빚내 갖고 쓰고 그래 이제 그게 이자가 이자를 물고 사채비까지 내 쓰는 거예요. 끝까지 더 이상 빚내 갖고 쓸 것도 없어. 정부는 최근 원전 백지화 후속 대책으로 예정 구역을 해제하고 이미 매수한 토지는 매각하는 한편 지역 발전이나 주민 소득 사업을 지원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은 정부 정책만 믿고 힘들게 버텨왔다며 지금까지 피해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8년 동안 집도 팔지도 못하고 뭐 수리도 못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정책 뭐 정부에서는 뭐 정책 사업이 뭐 필요 없습니다. 필요 없고 주민들은 오로지 검정적인 보상을 원합니다. 이에 대해 영덕군은 산업자원부가 해당 지역을 대상으로 다음 달 초까지 진행할 생활환경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정부에 건의한다는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피해에 대한 그 보상에 대한 문제라든지 지원에 대한 문제는 지금 조사하는 것이 끝나면은 주민을 대표해서 정부한테 요청 요구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편 정부는 영덕군에 지급한 380억 원의 원전 특별지원금에 대해서도 법에 따라 환수한다는 방침이어서 원전 백지화에 따른 그늘이 지역 주민들에게 짙게 드리우고 있습니다. MBC 뉴스 한기민입니다. 경주시의회가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결정 철회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특히 주민 여론 수렴 없는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결정은 원천 무효라며 경주시와 주민 의견부터 수렴하고 조기 폐쇄에 따른 법정 지원금과 지역 자원 시설세 등 재정 지원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한편 경주시의회는 어제 임시회를 끝으로 제7대 시의회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습니다. 대구지방경찰청은 6.13 지방선거에서 달성군수에 출마한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를 부탁하며 유권자들에게 금품을 뿌린 혐의로 56살 A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달 초 달성군수 선거에 출마한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를 요청하면서 지역 유권자 4명에게 30만 원씩 모두 120만 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제보를 받고 수사에 착수해 지난 23일 A씨 집과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고 A씨가 해당 후보와 공모했을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박윤해 대구지검장은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권영진 대구시장 등에 대한 수사를 신속하게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박 지검장은 기자간담회에서 선거법 위반 사건은 공소시효가 짧은 만큼 권 시장 등에 대한 수사는 신속하고 공정하게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대구지검은 지난 20일 지역선거사범 현황을 발표하면서 공소시효 완성일인 12월 13일까지 비상근무체제를 유지해 수사하고 불법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주요 공판에는 수사검사가 직접 참여하는 등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우리복지시민연합도 성명을 통해 검찰과 경찰은 선거사범 수사를 신속하고 철저하게 해서 무거운 처벌을 받도록 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대구지법 형사 4단독 이용관 판사는 종교시설에서 상습적으로 물건을 훔친 혐의로 기소된 42살 A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월 대구 시내 한 종교시설 창문으로 침입해 서랍장 등에 있던 현금 600여만 원을 훔치는 등 최근까지 종교시설과 식당 등을 돌며 760만 원의 금품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 판사는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매우 나쁘지만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대구시가 이달 말부터 8월 말까지 도심 속 물놀이장 12곳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물놀이장 10곳을 운영했던 대구시는 올해는 수창공원과 침상공원 안에 있는 물놀이장을 추가로 운영합니다. 대구시는 시민 불안을 없애기 위해 철저한 수질 관리를 약속하고 극미량의 과불화 화합물 문제도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의 무더위는 조금 주춤하고 오늘부터는 장마가 찾아오겠습니다. 우리 지역 아침부터 비가 오기 시작하겠는데요. 다행히 오늘은 그 양이 많지 않겠고 오후부터 밤사이 주춤하겠습니다. 다만 내일 새벽부터는 다시 천둥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30mm 이상의 강한 비가 예상되고요. 오늘과 내일 이틀간 내리는 비의 양은 대구와 경북 80에서 150mm로 꽤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혹시 모를 사고가 생기지 않도록 미리 시설물 관리와 교통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비가 내리면서 더위는 한풀 꺾이겠습니다. 아침 기온 대구 23도, 안동 21도로 어제보다 조금 높게 출발하지만 한낮엔 대구 29도, 안동 26도로 다시 30도를 밑돌겠습니다. 갑작스러운 기온 변화에 건강관리 잘하시기 바랍니다. 위성 영상 보시면 오늘은 장마 전선에 의해 우리 지역 아침부터 비가 오는 곳이 많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대구 아침 기온 23도, 청도 21도로 시작합니다. 낮에는 대구 29도, 청도 27도로 더위가 조금 주춤하겠습니다. 상주의 현재 기온 21도, 김천 20도로 출발하고요. 낮 기온은 상주 26도, 김천 29도 예상됩니다. 안동의 이 시각 기온 21도, 봉화 18도 보이고 있습니다. 낮에는 안동 26도, 봉화 24도로 어제보다 6도가량 낮겠습니다. 울진의 아침 기온 19도, 낮 기온 23도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4m로 높게 일겠습니다. 이번 주는 우리 지역 장마로 인해 계속해서 비바람 부는 날이 많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